오늘 아침은 있는 재료들로 토스트해서 먹으려고요. 오늘 친구가 코스트코를 간다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 올까 하거든요. 인터넷으로 장을 보려고 했는데 금방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마스크랑 손 소독제도 챙겨서 다녀올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위에는 니트 가디건에 아래는 얇은 면바지, 카키 브라운 코트 입고 장바구니도 들고 다녀올게요.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만들어 봤는데 되게 두꺼운 면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좀 많이 답답해요. 안에 필터도 들어있거든요. 마스크 잘 끼고 다녀오겠습니다.
안에 채소가 진짜 많아요. 밑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소분해 둔거 갖다 주고 올게요. 장 보고 왔더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점심은 파스타에서 먹으려고요. 원래 제 생일 앞두고 친구들이랑 만날 예정이었는데 약속을 거의 다 취소하기로 해서 택배로 선물들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잘 쓰고 있는 선물도 있고 굉장히 귀여운 선물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한건 이건데 이것까지 보내줬어요. 그리고 못 만나서 케이크를 못 자른다고 케이크 모양 베스밤이랑 그리고 심플한 목걸이 그다음에 향수, 이 도토리 인퓨저 진짜 귀엽죠? 체리 모양 계량 스푼인데 이 이파리 부분은 계란 노른자 걸러내는 용도래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20년지기 친구가 우리 이제 건강해야 된다고 홍삼을 보내줬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여서 기대 안 했는데 제 생일을 기억해 줬더라고요. 이니스프리 디즈니 화장품 세트를 보내줬습니다. 다들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방금 받은 건데 친구가 술을 보냈대요. 한번 열어볼게요. 막걸리를 보내줬어요.
금방 시들해져가지고 지금 장미꽃이랑 유칼립투스 말려보려고요. 파이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으면 되게 따뜻하고 맛있거든요. 두 개만 데워 먹으려고요. 맛있는 냄새. 제가 마스크를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거 쓴 거 보더니 자기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친구 것도 만들고 그리고 제 것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필요한 재료는 의료용 와이어랑 고무줄 그리고 면 원단이랑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가지 필터들이 많이 파는데 저는 헤파 필터를 사봤고요. 처음에 만든 패턴은 저한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엔 새로운 패턴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다음은 필터를 넣어야 돼서 가운데 부분 창구만 크게 내고 이렇게 양쪽 부분만 봉제할게요. 이 코팅 부분 시접에는 와이어를 박았고요. 그리고 양쪽 고무줄이 들어갈 부분에는 이 정도만 봉제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집어서 고무줄 끼워주고 고정하면 완성이에요.
지금 마스크를 하나 완성했는데 예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덜 답답하고 그리고 얼굴에 더잘 맞아요. 하나 완성했으니까 두개 정도 더 만들러 가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는 제가 쓰고 나머지는 친구 주려고요. 원래 지금 바로 줄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내일 줘야겠어요. 저녁은 선물 받은 막걸리 먹어보고 싶어서 김치전에서 먹으려고요. 여보세요? 이 막걸리 꽤 맛있다. 응? 근데 막걸리가 탄산이 없어. 지금은 6시가 넘어서 칼퇴근을 했고요. 친구한테 어제 만든 마스크 전해주고 올게요. 오늘 저녁은 새우랑 같이 카레에서 먹으려고요.